해양기관들과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해양 이슈를 전하는 풀뿌리 해양K입니다. 박물관에는 전시시설 말고도 많은 유물이 보관된 수장고가 있는데요. 유물 관리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수장고를 공개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 박물관이나 갤러리나 이런 데가 수장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장고를 잘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박물관에서는 이번에 과감하게 수장고를 열어서 시민들이 도대체 박물관의 수장고는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유물이 됐건 그림이 됐건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소위 말해서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창고와는 전혀 다르게 유물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계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유물들이 서로 접촉이라든지 충돌을 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건 한 건 전부 다 따로 격납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박물관에서는 국내 일반 기존의 박물관과는 달리 해양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주력해왔던 분야가 임진왜란 관련 자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시작됐던 조선통신사의 행렬과 관련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왔었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10년은 국제교류전이라든지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양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중국과 동아시아발 미국행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올해 1월과 비교해 미국 동안의 경우 40%, 서안은 50% 정도나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정상적이던 가격이 정상 가격으로 회복하는 과정이거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생활해양예보지수 레저바다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바다 낚시 지수부터 보시죠. 금요일은 울산에서 된바람이 예상돼 나쁨 들어오겠습니다. 부산 동부도 보통 보이긴 하나 바람이 약간 강하겠으니 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토요일은 부산 남부에서는 파고가 높겠고 다른 지역들은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낚시는 잠시 미루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요일도 부산 지역 포인트에서는 나쁨 지수 보이는데요. 안전을 위해 무리한 캐스팅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욕지도와 거제도도 토요일은 강한 바람 때문에 지수 나쁨 떴으니 다른 날 낚시 계획해보시고요. 일요일도 바람이 다소 불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 지수입니다. 토요일은 부산에 비바람이 전망돼 지수 나쁨 들어오겠고요. 보통 지수 보이는 금요일과 일요일은 바람이 강할 수 있으니 체온 관리 등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다 여행 지수입니다. 토요일은 비 예보가 있어서 나쁨 들어왔고요. 일요일에 매우 좋은 지수 보이며 바다 여행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송정은 3일 내내 서핑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토요일은 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생활해양예보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